한일 갈등이 또 이제 한미 동맹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이 지금 아마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70년 동맹이. 그 점에 대해서 신은식 장군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이 두 나라가 이렇게 이제 성과를 보시다시피 합쳐서 튼튼한 하나의 밧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밧줄을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게 느슨해서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체가 되겠죠, 가닥이. 그러니까 2018년은 꽉 묶여있던 이 밧줄이 느슨해졌습니다. 올해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있어 이제 몇 가닥 안 남았습니다. 거의 겉으로 보기에는 현미경을 데리고 보고 가까이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그냥 눈으로 보면 옛 밧줄 같지만 실제로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가닥이 풀어져서 이제 거의 이 형체가 곧 모든 게 해체가 돼서 그 형체가 드러날 그 직전 상황까지 왔다. 이게 뭐 제 판단입니다. 그럼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이 뭐 두가 양자에 다시 다 책임이 조금씩은 있죠. 먼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고립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지만 미국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느라고 돈 많이 쓰지 말고 미국 사람부터 챙기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가는데 미국 국민들한테는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정책입니다. 그다음 여기에다가 문재인의 남북관계 우선주의. 이게 두 개 잘못된 만남을 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남북관계 우선주의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는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했지만 미국 국민의 이익이 되지만 문재인의 남북관계 우선주의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개입을 약화시키는 정책과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만나서 오늘날 사태가 이루어졌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는 가장 결정적인 게 연합훈련 중단인 거죠. 연합훈련 중단을 하면 연합훈련 훈련이 중단된다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약화를 의미하고 연합방위체제 약간 한미동맹이 약화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조약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조약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물리적 능력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의미고 전략자산 배치는 뭐겠습니까?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 정책으로 되어 있는 말이나 글로 있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핵 억제에 대한 핵우산에 대한 어떤 공략을 실제로 보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어졌다는 선의는 북한의 핵 및 핵을 제외한 여러 가지 재래식 도발에 관련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방위 공략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이제 전입 가경이 됐죠. 이것이 더 확대가 되고 이제 전작권 전환까지 추진되고 마지막 남은 건인 그 다음에 그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속 미사일을 쏘니까 미 본토에 위협이 안 되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다. 그건 뭐 작은 거다. 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대놓고 부정한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 양국 중에서 어느 일방이 외부 침략을 받을 때, 위협을 받을 때, 침략을 받을 때. 자국에 대한 침략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다시 말해서 서울에 대한 공격은 워싱턴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해 주겠다는 소리인데 그게 깨졌습니다. 이런 한미 상호방위의 조약 자체를 위반하는 중대한 실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조약뿐만 아니라 조약을 이행하고 있는 물리적인 실천력 거기에 대해서 양국의 신뢰까지 깨어지고 양국이 계약한 계약 조건을 서로 위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이게 계약 위반이라고 하지 않는 사실상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저는 현재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박혜력 교수님 추가 말씀. 예,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조금 용어 혼란 전술이라 그러냐, 용어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답답해요.
제가 군생활할 때 북한 그 공산당이 용호 혼란 전술 쓴다 그랬거든요.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고 자기들은 이제 뭐 공산주의가 세계에 다 이제 확산되는 걸 평화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현 정부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돼요. 강하다, 강하다는 게 뭔지 공고하다는 게 훈련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확장 억제 관련해서 토론도 안 하고 그런데도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 평화가 왔다. 이게 평화가 아닌데 평화가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현 정부는 겉으로는 계속 수사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한미동맹은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비유를 쓰는데 2월의 얼음이다. 사실 이제 뭐 어렸을 때 이 우리가 2월에는 얼음이 두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도가 없어서 거기에 사실 빠져서 많이 죽습니다. 사실은. 예. 2월에는 좀 그냥 발톱 놓으면 쑥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장군 말씀처럼 이미 이제 다 헤어졌다. 그런데 제가 그 증거를 하나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제 6월 1일 날 그 미국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그 문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뭐 언론에서는 한국은 뭐 린치핀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 일본은 코나스돈이라고 그랬다. 그 어느 게 더 중요할 건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범인데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린치핀이에요. 한반도 동북아. 왜 한반도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일본은 인도 퍼시픽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코나스돈 중심, 주수돌입니다. 그러니까 린치핀과 코너스톤의 문제가 범위가 한미동맹은 한반도 동북아 차원에서만 좀 뭐 어떤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미일 동맹은 인도 퍼시픽 전체에 대한 그 주춧돌을 이렇게 이미 이 미국은 한미동맹이 아주 굉장히 낮게 공식 문서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 내용도 보면 한국에 관해서는 뭐 전자권이 이제 뭐 돌아간다. 또 한국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제 자주국방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 한국한테 책임을 떠맡기는 그런 그 이 내용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 퍼시픽 에리아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협력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5월 중에서 한국의 가치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훼손돼서 거의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아마 결국은 큰 줄기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신장군이 말한 대로 점점 헤어져서 진짜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미동맹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해법을 논하자면 앞에서 우리 신장훈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고립주의로 빠질 때마다 한국은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따가 시간이 되신다면 정리 시간에 미국이 그런 성향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서 흔들리는 이런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좀 보태고 싶은 말씀은 이 당장 북한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군사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또 전작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추가적으로 발언하고 싶은데요. 뭐 지금 북한이 뭐 새로운 신무기 세 가지를 소개를 했고 노골적으로 대남용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지금 이스칸데르형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나 또 신형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 방어망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대한민국 영공은 하늘은 뻥 뚫린 겁니다. 이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동맹 차원의 협력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을 우리 정부에게 던지고 싶고 우리 국방부 정경도 국방장관 이런 분들한테 전작권 문제를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동맹이 지금 이렇게 약화되고 참 헤어지고 있는 이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남은 결속의 상징 하나가 전작권 체제거든요. 지금 한미연합사가 지금 건재하고 있고 만약에 한반도 유사 상태가 발생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단일 지휘 체제 하에서 싸우도록 딱 책무가 지어진 시스템. 이게 지금 한미 전작권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전작권을 환수한다. 조기에 환수하겠다. 이 체제를 해체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또 우리 국방부는 이 청와대의 그 뜻에 따라서 이것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해서 또 안달이에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안보 국방 전문가들의 입장은 정말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연합사를 해체하고 대신 뭐 미래 연합군 사령부라는 걸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한국군 사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보임하고 여전히 한미 간의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제가 결정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지겠습니다. 첫째는요.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 지금 체제가 가장 좋은데 왜 이 체제를 왜 손을 댑니까? 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군이 사령관으로 오고 그 부사령관이 미군 장성이 맞는다는 얘긴데 최강국인 미국이 자기 전투병 전투군대를 다른 나라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 밑으로 파병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국가 자존심을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자국군을 함부로 부릴 수 없는 이런 나라가 주권국이냐는 자꾸 이 좌파들이 국가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죠. 국가 자존심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생존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손대지 말고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전문가들은 국가 자존심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 정부와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한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국가 자존심 말씀하셨는데 역시 한일 갈등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의 측면에서도 자존심을 앞세워서 자꾸만 선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실현해야 된다. 또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발언한 문정인 안보특보가 다행히 미국 대사로 가는 것이 철회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에서 성명서도 발표했지만 지난 49회 시즌1의 마지막 회로 방영된 박희락 교수님의 안보진단에서 박 교수님께서 아주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한번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이런 그 안 자체가 사실은 제기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저는 뭐 학자로서 연구했는 거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사실 대부분 지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조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인간성의 바닥을 본 그런 경험도 뭐 했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런 보관이 있게 이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메일로 질문했을 때 그러면 최악의 사태는 어떻게 대비하냐. 그 자기가 알 바가 아니래요. 국방부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 어떤 특보로서 이 그 저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자기는 그냥 뭐 국방의 문제는 국방부가 알아서 할 거고 자기는 그냥 관계만 개선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저는 추가적으로 아까 한미동맹에 관해서 며칠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미국 핵무기에 이제 한반도 전침 대치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그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언론에서 거의 뭐 저는 대서 특필절 될 정도로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주요 시음을 다 실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게 대해서는 우리 미국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뭐 미국 핵무기를 일단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 이 시큐리티의 어원이 세가 뭐에부터 from이고 curious 하는 게 이게 그 근심이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시큐리티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너무 걱정을 해줘서 이게 정부 못 믿겠다. 우리라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편을 욕하면서도 그 민중의 소리라는 걸 보도된 걸 보니까 좀 좌파 지향적인 그런 신문에 거기 보니까 제목은 뭐 조금 부정적으로 다른 그 안의 내용은 상세히 우리가 한 말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이제 이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고 또 이제 이 미국과 협력이 중요시 한다. 따라서 현 정부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신 장군님 마무리 한번 해 주세요. 한미동맹에 대해. 예.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날을 기초로 그 이전 5000년과 그 이후 70년은 우리 한민족한테 뚜렷한 경계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그 전에 정말
많은 외침, 가난, 뭐 정말 고난이 우리 민족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70년간의 아주 제법 긴 평화와 정말 유례없는 세계사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작년도 GDP 월드뱅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11등이에요. 12등이 러시아인데 러시아보다 우리가 1000억불 가까이 GDP가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3분지 1까지 쫓아갔어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왜 1953년 이 경계선에 가장 뚜렷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라고 하는 저런 듬직한 세계 경찰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게 간략하게 남아 한번 이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개괄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를 포함한 한민족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봐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1776년 독립선언을 하고 오랜 독립전쟁을 통해서 1783년 영국 조지 5세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1823년에 미국의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라는 사람이 멀로주의, 소위 고립주의를 미국의 대정책의 아주 골간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목적은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의 간섭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초쯤 되니까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공업국가가 되니까 자기들이 대서양 쪽으로 해서 유럽을 못 오게 했지만 그러니까 대서양은 못 나가죠. 서부로 가서 이제 태평양으로 조금씩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결과 이제 사실은 제한된 개입주의였죠. 유럽으로부터는 고립주의였지만 이게 1905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카스라 테프타 밀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뭐 그전에 복잡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이게 한반도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내가 동방을 진출하는데 중요한 요지니까 내가 관할하지만은 한반도는 일본 너한테 맡긴다. 이게 한반도가 한일 합방되는 이제 출발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카스라 테프타 밀락이 있었고 그다음 미국은 여전히 전반적인 기조는 고립주의였습니다. 잠깐 1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유럽에 참전을 했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경계선이 하나 생긴 게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입니다. 이 1942년 7월 12일 이 사건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크게 미국의 대외정책이 바뀌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우리 한민족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 단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45년 해방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데 미국은 개입주의는 개입주의를 하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아시아 유럽 전선을 다 유지할 힘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시아에는 개입은 하는데 제한된 개입, 즉 에치슨 라인이라고 섬을 연결하는 알류산열 또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한 선을 극동 방위선으로 해서 여기서 해공군과 신속 배치할 수 있는 육군을 소수 배치를 하고 나머지 대륙 쪽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제외하는 우리가 여기서 전문적으로 옵쇼 밸런싱 스트레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외 균형 전략이라는 거죠. 이때 한국에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게 6.25입니다. 진짜. 근데 6.25 전쟁이 끝나고 아이젠하워 정부는 다시 에치슨 라인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방공포로 석방부터 정말 벼랑껏 전술에 시분을 보인 게 이승만 대통령인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끌어냈습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내 균형 전략, 즉 한국에 미국이 군사력을 배치하고 우리하고 방위 조약을 맺은 게 우리가 70년간의 이변을 낳은 밑바탕이 된 거죠. 그리고 70년대 닉슨 닥트린과 카터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과 자주국방으로 다시 미군을 여기 앉히고 플러스에서 언제든지 미군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가져야 된다는 투트랙으로 한국의 안보 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왔어요. 이제 미국도 다시 슬슬슬 고립주의를 회귀하려고 합니다. 70년대 상황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더 어렵게 위기를 느끼는 것은 그때는 박정희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재인이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뛰어난 해왕과 결기로서 미군을 붙잡아두고 한쪽으로는 붙잡아두고 한쪽으로는 우리 자주국방을 우리의 자강 능력을 동맹과 자강을 동시에 하는 걸 했는데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동맹도 해치고
자강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봐서 지금 하는 행위로 볼 때 저는 거의 90% 이상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이 위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민주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로 정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일어나서 이제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동맹과 자강을 동시에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뭐 좀 길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한미 동맹에 관한 사항 잘 들었고요. 동맹 문제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박기략 교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도 하시고 연구도 하셨기 때문에 기조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위비 분담은 사실 뭐 돈 뭐 1조 내지 2조 정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뭐 몇 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자존심을 걸어버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50억 내라. 50억 불을 내라. 그럼 내가 이 한국에서 그냥 뭐 이 임대 아파트에 그 저 이 임대료방 더 쉽게 내가 이제 많이 갖고 왔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이제 한국이 제대로 기여하지 않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선 그 전에 저는 반성에 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1년 전에 사회 방위 분담 협상할 때 미국이 마지막으로 제기한 게 1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1200억 정도. 그럼 사실 1100억만 더 주면 사실 그 전에 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걸로 사실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했었더라면 사실 이런 그 사태는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사실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뭐 미국이 자기 예산 쓸 걸 우리 돈으로 쓴다. 그 다음에 뭐 이자 놀이를 한다. 순 근거 없는 얘기가 많이 난무했습니다. 그 다 그 루머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란 큰 나라가 한국한테 돈이나 조금 말이지 그 뺏어가려는 그런 나라로 보여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요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미동맹, 그걸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강대국과 약속의 동맹, 비대칭 동맹이라고 합니다. 대칭 동맹은 서로의 군사력을 유사시에 부조하는 게 가장 큰데요. 비대칭 동맹은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 군사를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작은 나라한테는 이제 자율성 양보라 그래서 뭐 기지 좀 제공받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뭐 수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돈 좀 필요한데 돈 좀 내줘라 이런 요구사항 들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미국으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유럽한테 대해서 너 좀 돈 좀 더 내. 또 일본한테 돈 좀 더 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비슷한 일본은 그걸 아주 잘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방위분담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나라는 이제 냉전이 끝나고 독일 통일됨에 따라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나름대로 잘 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만 보지만 미국은 일본하고 다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본 얘는 잘 하는데 돈도 더 많이 내고 우리 자존심도 안 상하게 하고 근데 한국 얘는 돈도 적게 내면서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이제 우리가 타겟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기롭게 넘겨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신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매년 총액으로 하거든요. 이걸 좀 탈피해서 일본처럼 이제 미국이 이 주한미군의 운영을 위한 비용 중에서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될 거. 또 이제 우리 한국이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또 우리가 조금 일정한 비율을 나눠서 해야 될 거. 이거를 갈라서 그런 것들 항목별로 다 한 다음에 그 합계로 이제 주자. 또 이제 그 우리 지금은 막 그냥 트럼프가 얘기하고 우리 전부 전국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실무자를 구성해서 양측을 너가 좀 알아서 기준도 정하고 액수도 정해라. 그러면 우리 높지 국가 지도자는 그 뭐 어지간하면 수용할게. 그러면 이거를 말이죠. 작은 돈의 문제를 갖고 양국 지도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저는 우리 이제 뭐 언론 지식인 이런 사람들도 좀 더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맞춰서 우리 세금을 한 푼이라도 미국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 이 본질을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고 국민들 이해시키면 시키고 오해나 루머가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언론이나 지식인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동티모르에 한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몇십 년 계속 주둔했다.
계속 우리 돈만 내겠느냐 사실은. 예? 너 동태물 너도 이제 살림살이가 좋아졌으니까 좀 내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동태물과 발전해서 더 잘 산다. 야, 그럼 지금까지 좀 뭐 어느 정도 내, 내보다 좀 더 내.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동티모르가 예를 들어서 완전 일거 이런 지하에 우리가 대표다. 너 또 말이지 필요해서 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지 자존심이나 뭐 무슨 이제 이 어떤 강당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 길을 하려면 일본보다 이 방위분담 문제를 더욱더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그게 진정한 그 길이지 일본은 잘하는데 우리는 항상 두드리 싸우고 표적이 되면서 일본보다 더 잘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저는 국민들부터도 돈에 대한 부분은 옛날에 못 살았을 때 돈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조금 이제 그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한미동맹과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오히려 보장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 주고 미국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건 어디까지는 협상 아닙니까? 그러면 배드가이와 굿가이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고 CEO나 지도자는 굿가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무자들이 배드가이 역할을 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태호 박사님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소위 여론 분열의 하나의 쟁점이죠. 그러니까 뭐 특히 좌파들은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고 어떤 조그마한 액수에까지 막 매달려서 그냥 그 논쟁을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지적하시다시피 일본은 이 항목들 정해놓고 항목별로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합의해서 채우는 형식인데 우리는 럼섬으로 전체 금액에 합의하고 그 안에 항목별 그 쓰임시에 대해서는 한국이 잘 모릅니다. 미국이 성실하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그러나 크게 보면 굉장히 작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이 좌파들이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크게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그 틈을 따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자식들이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하는 이런 시대를 구가하는 것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뭐 몇천억, 몇조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그 차원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동맹국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5대 기준이 있습니다. 이 5대 기준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두 번째로 이념적 상응성이 있느냐. 또 공동주적이 있느냐. 네 번째로는 미국이 벌리는 전쟁에 참전해 주느냐. 다섯 번째 돈을 얼마 쓰느냐. 요 다섯 가지입니다. 이게 다 물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보기에 말이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친하려고 하지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도 안 하지요. 일본은 열심히 하죠. 전략적 가치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주적, 이것도 허리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북한을 위해서 중재를 하고 대변을 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니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동맹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 전쟁 미국이 벌리는 전쟁에 우리가 베트남 전쟁까지는 우리 전투부대에 가서 피를 흘렸지만요. 그 이후에는 사실 참전은 했지만 거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뭐 중동에 가서 병사 한 사람 사망한 거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정말 미국 국민들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분위기를 좀 압니다. 저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인이 가서 3만 7천 명이 죽었느냐 라고 미국 국민들이 물었어요. 예? 이런 걸 종합해 보시면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런 문제 앞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미국하고 조율이 잘 된 상태라면 아마 미국이 거론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보기에 이런 거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데다가 한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GDP의 2.5% 선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두 개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은 5% 쓰는데 대한민국은 2.5%만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 예산은 자꾸 올려가요. 복지만 지금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정부가 이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 자기들 호강하는 데만 돈 쓰고 자기 나라 지키는 거는 우리한테 지키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감정들이 팽배한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나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정말 거시적 차원에서 신축적으로 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올려달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불쾌하지만 우리는 국가 안보라고 하는 큰 바탕 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영훈님. 네, 두 분이 뭐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일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이런 걸 어떻게 어떤 가치로 접근해야 되느냐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위비에서 돈에 해당한 비를 빼면 방위 부담이죠. 방위 분담이죠. 방위를 각각 나눠서 하는 겁니다. 협업하는 거죠. 협업, 왜 협업할까요? 둘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자 간의 우리 친구 관계가 똑같습니다. 친구가 우정을 발휘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윈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각 친구 간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친구가 좀 많이 내고 또 형편이 바뀌면 어떤 친구가 좀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만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려운 경조사를 당했을 때 또 친구가 공공에 빠졌을 때 하다못해 잠자는 시간을 지나가고 친구가 고민에 빠졌을 때 아마 여러분도 젊을 때 같이 밤새 술을 먹어주면서 울어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다 분담입니다. 그게 다 분담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굉장히 어려울 때 한 친구가 일방적으로 유리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나한테 별로 도움받을 가능성이 내가 도움 줄 가능성이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 도움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제법 사회에 나와서 행색계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못 사는 건 아닌데 과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부담을 서서히 늘려야 되겠죠. 그거는 꼭 비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또는 그 사람이 어떤 할 때 어떤 때는 얼굴 체면 세워줄 때도 있을 것이고 지지 성명을 해줄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친구가 어떤 사람과 분쟁이 있을 때 제가 대신 목소리를 높여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제가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돈으로 내야죠. 돈으로 내든지 아니면 친구 우정관계를 정리하든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의 압박을 피하고 싶으면 미국과 안보 부담을 하십시오. 미국과 안보 부담을 하는 것이 우리가 손해라면 할 필요 없겠지만 이익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북쪽의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같이 공유해서 세계로 나가서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안보 부담을 해서 손해날 일이 전혀 없는데 이익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익이 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비용 분담도 주는 정말 이거는 일거양득이나 일거십득쯤 되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망하는 길로만 갈까요? 문재인 정부가 하는 길은 정말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방위비 협상까지 기본 접근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보면 아니 어떻게 갑자기 5배 이상 이렇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요. 그렇다면 적정한 분담금은 얼마 정도 될까 하는 다 퀘스천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략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적정 분담이 있을 것 같다는 것 대해서 자체가 사실 조금은 이제 그 나이브하게 보는 겁니다. 미국이 뭐 50억 달러를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세부적인 실제적인 그 액수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장군이 말을 했듯이 한국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에 대한 어떤 리턴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 지금까지 우리가 총액을 저차 바꾸고자 하는 얘기도 지금 주한미군의 이제 그 주둔을 위해서 얼마나 쓰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비밀입니다. 제가 사실은 옛날 연합사에 가서 그 한국계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쓰느냐 하는 부분은 이건 미 대통령이 아니면 빌리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게 적국한테 넘어가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평가에서 대략 50% 정도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이제 뭐 배라고 보면 한 2조 정도 조금 넘게 이제 그 미국이 비용을 발생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만 뭐 충분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까지도 서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미국이 완전 전담해야 될 거, 우리 분담해야 될 거, 우리 한국이 전담해. 이걸 하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충분히 된다. 아마 지금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아마 부른 것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뭐 그런 협상술인데 그게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걸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뭐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독특한 캐릭터를 팩트로 보고 그걸 잘 활용해 나가는 그게 중요하지.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갇히려고 그러거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이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미국하고 좀 협상을 하면서 잘 설득해 나간다면, 만약 우리 현 정부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또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과거에 해봤던 사람한테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믿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 그 이 문제를 말 이 정도로 안 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1년 전에 타결된 방위비 그 분담 협상 과정을 보면 그 협상 그 대표한테 하나도 권한을 안 줬어요. 그 사람들은 혹시나 자기가 정부로도 비판받을까 봐 미국이 전달하는 사항을 청와대에 넘기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협상을 했지만 협상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시스템이 사실 문제였는 거죠. 제가 조금 한 가지 보태면요. 네. 우리가 한일 경제 갈등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의 원인은 뭘까요?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경제 갈등을 감기라고 하면 열이 나는 거라면 지금 열이 나는 것은 외교라는 폐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교만 해결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준석 선양이라고 하는 폐암입니다. 똑같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나중에 예상되는 이 열은 이게 감기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신뢰가 깨졌다고 하는 폐암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의 신뢰가 왜 깨졌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 90% 정도 이유가 되고 나머지 10% 소위 세계 경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의 변화에 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을 알아서 우리가 방위비 협상 문제를 잘 타결하려면 한미동맹의 신뢰를 해결해야 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론적인 대외정책을 중국의 부상도 있는데 동북아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여기는 특수하게 적용해 줘야 한다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풀리는 문제의 고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 이라면 짧았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께 또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대담을 통해서 확인해 본 상황으로는 현재 안보 상황이 대단히 위중하다. 아마 19세기 말로 돌아가서 지금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됐던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안보 상황이 안보 위기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였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안보는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 국가지 대사죠.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간단히 1분씩만 한번 김태우 박사님부터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면한 군사적 위협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 계속 쏘고 있고 핵 개발 계속하고 있고 우리 하늘은 뚫렸고요. 우리 과거의 삼축체제를 다시 보강하든지 선제공격이나 방어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확실한 응징보복 전략을 앞세워서 북한을 억제하든지 빨리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수정주의 정책 기조 이거 빨리 바꾸어라.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한미동맹도 풀리지 않고 한일 갈등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한국의 생존과 번영 기반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런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연방제 통일 같은 허황된 꿈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파괴하는 행동 등을 했다면 뭐 가정법입니다. 했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중단하고 지붙여야 한다.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산통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혹독한 독재 그리고 가난 극심한 가난 그리고 수백만 명의 죽음을 강요하는 킬링필드가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꿈꾸고 지금까지 좌파적 행보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추천식 장관님. 저는 그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위험을 기회로 바꾼 그 역사적 경험을 오늘날의 위기 극복의 길잡이로 삼아야 된다. 한미동맹을 새롭게 더 튼튼하게 해야 되죠. 연합사를 만들었듯이 한미동맹을 핵공유나 미사일 방어 공유같이 더 확장시키는 더 강화된 새로운 한미동맹을 탄생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변화상 한미동맹이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원하더라도 미국이 떠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강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을 지킬 수 있는 제2의 자주국방을 벌려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정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든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도록 국민 여론의 힘으로 압박을 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안 한다. 끌어내려야죠.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전에 이제 위기가 이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전 위기를 통해서 사실 이제 적지 않은 우리 그 선조들께서 희생을 당했겠지만 전부 외부로부터의 위기였고 사실 대량 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내부의 위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공산화 된다면 저는 수백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수천만이 진짜 남한이 죽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2,500만 대 5,000만의 인구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선 관리, 언론, 지식인한테 이제 부역 그만해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사실은 이제 외국 영화를 보면 어떤 깽 두목이 굉장히 나쁜 일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부두목하고 일부가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거는 너무하다 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관리, 언론, 지식인 이제 부역 그만하시고 자신이 진짜 과연 옳은 일을 하는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지 그 내 개인 영남만을 위해서 하는지 그 핑계 속에 지금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께서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뭐 이교회를 통해 좀 선전도 하겠습니다만 진짜 유튜브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런 좀 이제 그 EBS 비슷한 그런 거를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선 자극적인 경험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책도 사서 읽고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쳐서 안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주장을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그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이 G20의 국가의 영광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보 파괴 행위를 이제 즉각 중단하시고 정론에 입각한 안보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탈북 감독이신 김규민 감독께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사랑의 선물. 내일 8월 15일에 개봉합니다. 황해도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또 몸을 팔게 된 주부의 비극을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영화 부문 그리고 여우 주연상 부분까지 나미네이트된 쾌거를 이룬 작품인데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위원님들 오늘 장군의 소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매주 나오셔서 안보진단 아주 잘 해주시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역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